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해소해. 즉 뭐 합니까? 제일 처음에 되고 나면 화폐 개혁이 아닙니다. 화폐 개혁은 돈의 단위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화폐 개혁은 화폐 변경하고 반대요. 허갱영이가 하자는 건 화폐 변경이야. 내가 화폐 변경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잘 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내한테 와서 어떤 여자가 뭐 돈 가지고 온 적 있죠? 얼마 가져왔어? 3,000불 가져왔죠. 3,000불을 누가 가져와서 미국에 직접 와가지고 3,000불 주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또 1,000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또 1,000불을 보냈대. 그런데 잘 보세요. 1,000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새로 바뀐 화폐야. 미국 달러가 전번에 3,000불 가지고 온 사람의 돈은 아니랬어. 근데 이게 뒤에 뭐가 앞에 생겼냐? 앞에 금줄이 생겨서 안 생겼어. 그리고 여기 보면 100이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또 바뀌었죠, 그죠? 돈이 나는 이렇게 바뀐 거는. 그리고 이 사람 사진도 바뀌어 버렸어. 딴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저 수표인 줄 알았어, 그죠? 그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돈이 바뀌었더라고. 신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러를 미국이 해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거를 쓰면서 이게 새로 나가는 거야. 위조 방지 화폐야 이게. 이게 위조 방지 화폐래. 안에 여러 가지 작동이 돼요. 우리 이제 5만 원짜리하고 좀 비슷하게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돈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한 번도 안 쓴 새 돈이야. 새 돈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화폐 변경은 뭐냐면은 화폐 변경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부자들이 또 상당히 싫어하겠네. 잘 보세요. 돈의 모양은 그대로 두죠, 그죠? 돈의 디자인만 바뀌어. 디자인만 싹 바뀌는데 그 돈에 허갱영이가 사진이 들어가 안 들어가? 전부 만 원짜리부터 10만 원 조금 적은 돈까지 전부 내 사진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황제를 취임하니까 황제 얼굴이 기념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돈에 딱 들어가니까 돈만 호주머니 넣어 있으면 좋아져 안 좋아져요? 돈 쳐다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아니 이 사람이 허갱영이잖아. 이 사람이 뭐 공중부양 샀더니 돈에까지 들어왔네. 사람들이 즐거운 거야. 돈을 신주 모시든지 모셔. 돈을 막 구개지도 않아. 잘 보관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 달라 안 해도 돈을 보여줘. 야 니 용돈 쓰라고. 왜? 사진 좀 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뭣도 모르고 사진 돈 받아. 어머 허갱영이가 있네 하고 쳐다보면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돈 보라고 주는 게, 돈 주는 게 아니라 얼굴 보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온 국민 얼굴이 밝아져 안 밝아져? 밝아지면서 국민들이 즐거워지는 거야. 야,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잘 보세요. 그 사진을 넣은 데다가 돈의 디자인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옛날 돈은 한국은행에 몇월 며칠까지 안 가져오면 휴지가 돼야 안 돼? 각 은행에 가져와야 돼. 근데 큰 돈 얼마 이상은 근거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교환이 안 돼. 어디서 뇌물받은 돈 교환 될까 안 될까? 아, 나 이거 500만 원 가져왔는데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정한 돈은 어느 정도 부부가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는 조사가 필요 없어요. 근거 자료가 필요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근거 자료 있어야 돈을 바꿔갈 수 있어. 그런데 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채권, 수표, 돈, 원래 숨기고 있던 수표, 돈 쓸 수 있나 없나? 900조를 여러분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노다지 꽂히는 거야. 150만 원만 꽂힌다고 했는데
더 꽂히는 거지. 그럴 때는 추가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큰 빌딩을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쓸데없는 땅을 좀 팔았다. 그러면 150만 원이 180만 원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돈이 오르락내리락 해. 최소가 150이지. 국가의 이익이 많을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이 돈 많이 벌든 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포항자치이 잘 됐다는데 우리한테 뭐 혜택이 있어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한 사람도 커피 한 잔을 사준 적이 없어 국가가.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요 숨겨난 돈은 다 해소하고 해외에 가 있는 돈도 부정하게 간 거는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안전기획부 국가안기부 있잖아. 그거를 폐쇄해. 폐쇄하고 국제안기부로 바꿔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 빼돌린 거 이런 거는 조사로 다니지 국내인 조사는 앞으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기부는 국제적인 정보 업무를 해. 북한 거라든지 중국이나 미국 이런 걸 하지 국내인들 뒷조사하고 이거는 수사권을 없애. 알겠습니까? 네. 상당히 좋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안기부 대신 뭐가 생겨요? 지도자 정신교육대가 있어. 알겠습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화폐 변경 기억이 났죠? 네. 이건 내 공약인데 내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겁을 낼까 봐서. 또 이건 미리 이야기하면 부자들이 다 빼돌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빼돌려도 괜찮아. 할 수 없잖아. 그 덕으로 내 유튜브를 봤다는 것만으로 면제부를 주는 거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진짜 많은 놈들은 유튜브도 안 봐요. 안 보고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얘들은 깜깜 무소식이야. 내가 삼성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삼성에서 신경 쓰던가? 안 쓰는 거야. 안 봐요 유튜브. 그냥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큰 돈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괜찮아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나라 말이에요. 이제는 숨은 자금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안 가져 나와도 좋아. 은행에서 새로 찍어내면 돼. 안 놓은 만큼. 맞아 맞아. 갑자기 말이야 돈이 한 몇백조가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그거 찍으면 되잖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휴지야. 그럼 안 넣은 만큼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걸 찍으면 돼. 알겠죠? 네. 그래서